우리 동물농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올해만큼은 이 휴가철에 사람들이 푹 쪄기는 해변가에 사랑하는 네.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다면 출퇴근 시간에 다름 아닌 지하철에서 승부수를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얼마 전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많은 싱글 남녀가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성에게 끌려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남자 10명 중에 3명은요. 지하철에서 예쁜 여자를 봤다 했을 때 고백까지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요. 여자분들도 좀 알아두셔야 할 게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에서 남자들이 제일 많이 끌린다고 해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요, 많은 여성분들은요, 저처럼 이렇게 지하철에서 책을 보는 남성을 가장 좋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요, 다리를 쩍 벌리고 보시면 안 된다고. 안 되죠. 예. 자, 휴가를 기다리는 많은 청춘 남녀들이 올해만큼은 운명의 상대를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평소에는 정말로 사랑스럽고 순진하기만 하다가 잠이 오기 시작하면 돌변하는 개가 있습니다. 졸려서 눈이 슬슬 감기면 악마로 돌변하는 개, 실버의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그리고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갖고 있는 호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름이 나비인데요. 호랑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양이보다 더 순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열려라! 동물농장! 답답한 도시를 떠나 찾아간 곳은 자연이 아름다운 제주도의 한 수족관. 이곳에 엄청난 녀석이 나타났다는데 개성 넘치는 외모로 시선을 사로잡는 해양동물들. 근데 엄청나기보다 우와, 니네 너무 앙증맞은 거 아니니? 대체 그 엄청나다는 녀석은 어디 있는 걸까 둘러보던 중 사람들이 목이 빠져라 한 곳을 보고 있다. 어? 혹시 그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얘? 투박한 얼굴과 통통한 몸매. 몸 길이 2m에 육박하는 자이언트 그루퍼다. 하지만 어디 보자, 어딘가 포스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 그때 물고기 떼가 동요하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우와, 한눈에 보기에도 거대한 크기. 머리 위로 지나가니 아예 빛을 가릴 정도. 엄청난 카리스마로 주위를 긴장시키는 실로 엄청난 녀석이 나타났다. 웬만해선 덩치에서 밀리지 않는 그루퍼도 이 녀석 앞에선 그저 귀엽기만 하니 대체 얜 누군가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어류 중에 하나인 고래상어라고 합니다. 길이는 한 지금 현재 사이즈가 4.5m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한 700kg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물농장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하는 이 녀석의 정체는 지구상 어류 중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한다는 고래상어. 와, 다이버들도 평생 한번 구경해보기 힘들다는 귀한 고래상어가 무려 두 마리나 되니 이거야말로 특종 중에 특종인데, 동물농장 최초로 공개하는 지구상 최대 사이즈 어류 고래상어를 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 제작진이 직접 입수했다. 자, 가까이에서 본 고래상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거대하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고래상어. 무려 5m에 육박하지만 아직 이 녀석들은 어린 축에 속한다고. 다 자라면 약 12m에서 18m까지 되고 몸무게는 무려 15톤이 넘는다고. 큰 덩치를 보면 고래 같기도 하고 날카롭고 두꺼운 갑옷을 보면 상어 같기도 한데, 이 녀석의 정체는 이름 그대로 상어다. 워낙 몸집이 커 앞에 고래라는 명칭이 덧붙은 것일 뿐. 고래에겐 없는 아가미로 고래상어는 입을 움직이며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삼키고 또 아가미를 통해 물을 내보내며 숨을 쉰다. 계속 움직이며 물속에 있는 산소를 마셔야 하기 때문에 녀석은 잠시도 제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몸을 움직여야 숨을 쉴 수 있으니 이렇게 부지런히 물속을 헤엄쳐 다닐 수밖에 없는 건데, 와, 하지만 큰 덩치로 계속 돌아다니니 주위 물고기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상어도 예외는 아니다. 난폭하기로 둘째가라면서 얼어올 상어들도 고래상어를 만나면 얌전하게 자리